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설교는 케냐 키팅겔라 선교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동길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선교의 도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지금 추석 연휴인데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좀 가벼운 설교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성교의 한. 이 한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특이한 은혜라고 봅니다. 첫 성교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4대 선교사를 꿈을 꾸면서 초지일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교에 대한 한을 더욱더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자연스럽게 중동과 소아시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모든 방향을 아프리카와 중동 소아시아 쪽에 방향을 맞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 교회가 보여지게 되더라. 그런 가운데서 서론의 첫 번째로 이 세계교회, 이 세계교회의 현 주소를 아십니까? 25년 전에 영국교회가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때 영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이것을 그 문제의 이유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영국은 교회가 9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가 모슬렘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서커스단 그리고 술집으로 도서관으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런 전혀 그 문제에 그 대안이 없으니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전에 제가 케냐 현장에 갔을 때에 그때 이미 케냐 현장에서는 그 유럽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그 세웠던 그 학교, 병원, 신학교 그 대를 이을 선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선교단체들을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대체가 되면서 그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바로 이 한국 교회에 이 문제가 들여닥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만개 교회가 문을 닫고 한신학교는 목사 후보생으로 신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이 5명밖에 등록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지금 부딪혀 왔습니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는 50% 60%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이 한국교회도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 평균 연령이 몇 년 전에 이미 65세가 넘었습니다. 지금 최소한 향후 5년
후에 선교사 80%가 철수하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애원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교회. 매주일 모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예원교회와 예원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에 기독교 대표 주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표 주자로 발탁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큰 선교, 이 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신 이 선교의 한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전달되면서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년 원단 메시지가 나올 때는 우리 교단의 전체 목사님들이 그리고 기택릴라 선교교회 또 전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교회로부터 원단 메시지를 받았지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언약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언약적 도전에 그 물기를 거슬릴 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라스트 천에 이 동참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게 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두드렸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도 저희 가정만은 이 라스트 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행정 목사님께 제가 카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선교지에서 이 라스트 천에 동참하면서 그 한 부분,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카톡을 딱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홀가분한지요. 실제 사실적으로 우리 케냐는 아프리카와 중동 소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케냐 237 센터를 지금 4년째 계속 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당시에 1월 달에 1월 첫 주 그때지요. 아직까지 외곽 그 공사도 마무리가 안 된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감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세계 복음화의 주자로 나아가는 교회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는지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고백을 합니다. 실제 이 건물은 올 11월 달에 알류 케냐 분교가 케냐 교육부 대학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이곳에 중학교가
오픈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나와서 한국에서 이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교실, 음악교실, 컴퓨터교실, 도서관시설, 부대시설 등 그리고 화장실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잠자는 악기가 있다면은 보내주시면은 아마 우리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원교회 한 시대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헌당에 이 중요한 종지부를 찍고 나면은 담임 목사님의 그 한이 되는 세계 선교를 힘있게 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 전 성도들이 사실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 강단 말씀에 생명 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이같이 플랫폼이 든든한 교회가 있습니까? 헌당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안테나가 곳곳에 일어나며 세계를 밝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대안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원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 안에 있던 영적 문제, 이 상처들이 치유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프리카를 살리는, 중동소아시아를 살리는 그런 주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의 권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첫 번째로 이 복음에 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복음화 해야지. 30년을 하루같이 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 아프리카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 손안에 잡히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 예원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 2,3,7 그리고 미전도 정도 5천 종족이 여러분의 손안에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처음 나온 새로운 새신자가 있습니까? 예수 만나면은 팔자가 고쳐집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저주 운명 가운데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정죄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잡으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도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은 그 순간에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오는, 허감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이 복음, 캄보디아에서 6년간 사역하신 브라질의 파트마라는 선교사님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줌으로 메시지를 하게 되었는데 메시지를 눈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복음, 이 선교사가 눈물로 받으면서 또 자기 친구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아마존 밀림지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께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또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님, 어느 때든지 오십시오. 오면은 여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종교 가운데 빠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받을 때에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목사 위에 선교사라고 그런 이야기들. 영계의 거성이 되라. 그 당시 그렇게 말씀하더라. 성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 부름에 대한 저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생각하면 기뻐요. 감사해요. 중동 소아시아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사역을 돌아보면 많은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그래도 빛나는 사역이 있다면 저는 학교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오렘난트 비전스쿨이 있는데 19년 전에 언약을 잡고 7명의 주일 학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00명의 학생들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93개 학교 중에서 연합고에서 연합고사에서 8등을 했습니다.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제 손자 손녀를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 영성과 지성과 달란트를 겸비한 그런 눈뜨게 하는 학교, 아프리카를 살리고 중동을 살리는 그런 리더를 키우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렘난트 대학교 케냐 본교 올 11월에 대학 인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 소아시아까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멀리 브라질에서 이 알류 학생을 들어오고, 서부 아프리카에서 들어오고, 중국인 엘리트가 이 알류에 들어와서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에는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유니월드를 통한 이 기술학교가 전 학생들이 복음을 받고, 자살하려고 준비했던 자매가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일입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은 이것과 연결해서도 축산 프로젝트, 목장 프로젝트가 되고, 그러면서 이것은 축산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단에는 지금 13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16나라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매주 전도학교, 모잠비크 같은 데는 매일 전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안에 500개 교회를 세워서 명실상부한 아프리카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전 교단, 전 목사님, 전체가 지금 함께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기대고 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다 한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 간 우리 로저 제자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50%를 교회 앞으로 드러나가죠. 그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보험으로 초등학교 3층 건물 기초를 하면서 4년이 걸렸지만은 완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키탱길라 선교교회 제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이 종자시험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종자시험금을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현재는 4,350평의 부지에 하나님께서 플랫폼이 든든하게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500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회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분이 88세인데 저에게 하는 말씀이, 제가 목사 현역 때보다 더 바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은 좀 늘었는지 모르지만은 현역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바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세까지 선교할 선교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회도 벌써 100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궁무진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역하며 후대를 키우고 이 375,000 종족으로 여러분을 정인으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류와 렘난트 비전 속구를 소개했더니만은 이 선교단체는 거의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 쪽에 집중적으로 거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 학교에 보내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하시는 걸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었습니다. 중동 소아시아를 어떻게 사역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훈련시켜 보내세요. 할렐루야. 훈련되면은 어느 현장들이 들어가면은 그 현장의 문이 열리고 허감은 무너지고 제자는 만나지고 베이스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바로 예원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달 후에 이집트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10월 달에 케냐 현장으로 들어오고 10월 달에 집중훈련을 한달 하고 카이로에 파송을 합니다. 이 제자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와 아랍어가 능통한 그런 자매로 장군의 딸입니다.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복음이 확실한 그런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는 예원교회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설레이고 감격하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꿈을 피웠던, 꽃을 피웠던, 현장의 베이스를 만들었던 이 소아시아가 완전히 모슬렘화 되었습니다. 복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그 일곱 교회가 있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를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예원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하여 다시 파송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개인이 결단할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선교사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다. 빌립보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대선교사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들이 이미 라스트 전에 동참하면서 믿음의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존재로 드릴지라도, 이 존재는 바로 피를 따르어서 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로, 이 세상 명예로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예원교회가 가진 선교의 한을 꺾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달려가는 교회,
35년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세계복음합니다. 237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237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5천 미전도 종족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한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대선교사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자기 전체를 피를 다 따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에너지를 전체를 이 복음 전파 이 위에서 이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선한 싸움을 마쳤다. 남은 이제 그 사역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후대에게 맡기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주님께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늘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누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 애원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시대적으로 선택된 교회, 세계에 살리는 롤모델로 세우신 교회, 선교 때문에 우리가 문화 혜택을 100% 누릴 수가 있지만은 저는 감히 선교사로 도전을 합니다. 이 문화를 50%만 누리라는 겁니다. 반만 누립시다.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분에 갔다 놓으면 거의 관광지가 될 정도로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이 37 세계복음을 위해서 중직자의 이 거대한 축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세계 선교를 위한 일에 선교의 한을 가지고 한 시대 세계 복음을 위한 주역으로 쓰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 중직자로 재직으로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한인 이 선교의 한을 가지고 한 시대 세계 복음하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